안녕하세요. 필름 디렉터 서담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H5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영상 촬영에 더욱 특화된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GH5S를 만나보겠습니다. GH5S는 GH5의 장점을 이어받으면서 영상 촬영 기기로서의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성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422-10비트 내장 녹화. GH5S는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422-10비트 내장 녹화가 가능하여 일반 미러리스보다 더 많은 색정보를 가지고 있고 색 보정 영역에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0비트 내장 녹화만이 아니죠. GH5S는 풀 HD보다 4배나 더 큰 시네마 4K 60p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4K 60p 녹화가 가능하고 외부 녹화 장비를 사용하면 4K 10비트 60p 녹화도 가능하다는 점. GH5S는 고해상도의 60p 촬영을 아주 손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GH5S만의 장점! GH5S는 가변 프레임 레이트를 이용해서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GH5에서 180프레임까지 가능했던 고속 촬영이 GH5S에서는 240프레임까지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변 프레임 설정은 Full HD에서 2프레임부터 240프레임까지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미러리스 카메라가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던 것을 생각하면 GH5S는 더 극적인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GH5S가 왜 영상 촬영에 특화된 카메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면 어두운 밤이나 조명이 없는 저조도 환경이 되는데요. 이럴 때 보통 ISO 수치를 높여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바로 노이즈. GH5S는 GH5에 비해서 노이즈 제거 성능이 약 25% 향상했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술이 향상됐다는 점은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든 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수준 높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이즈 제거 성능이 높아진 걸까요? 첫 번째, GH5S의 라이브 MOS 센서는 약 1020만 화소의 센서입니다. GH5에 비해 화소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1.96배 커진 픽셀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져서 고감도의 센서로 거듭났습니다. 즉, 화소는 낮아졌지만 영상 촬영에는 더욱 특화된 것이죠. 두 번째, 듀얼 네이티브 ISO입니다. 듀얼 네이티브 ISO는 저감도 회로와 고감도 회로 두 가지를 갖춘 ISO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조도의 상황에 따라 고감도와 저감도 ISO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고감도 설정 시 ISO 800 이상에서도 ISO 800 이하일 때와 같은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향상된 라이브 MOS 센서와 듀얼 네이티브 ISO를 통해 GH5S는 저조도 환경에서 최적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GH5S는 저조도에서 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스톱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지닌 브이로그는 영상의 어두운 부분부터 명부까지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브이로그는 컬러 그레이딩의 자유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색 보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H5에서 유료였던 브이로그 기능이 GH5S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GH5S는 다중종횡비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 다수의 기기들이 화면비를 변경할 때 화각 손실이 있었다면 GH5S는 모든 화면비에서 화각의 손실 없이 렌즈의 고유 화각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9, 16:9와 같은 와이드 비율의 화면비에서 넓은 화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GH5S의 큰 장점입니다. GH5S는 타임코드 인앤아웃 단자와 함께 BNC 컨버전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영상 장비와 쉽게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MI A단자와
USB, C타입 단자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GH5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한계를 넘어서며 우리를 놀라게 했던 파나소닉이 GH5S로 다시 한번 마이크로 포커스 센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향상된 라이브 MOS 센서와 듀얼 네이티브 ISO를 갖춘 저조도에 강한 고감도 머신, 422 C피트 내장 녹화가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 GH5S는 영상에 더욱 특화된 카메라로 탄생하였습니다. 작고 가벼우면서 강력한 영상 전용 미러리스 카메라 GH5S. 어떠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필름 디렉터 서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